지아의 썬데이 기타임. 네, 썬데이 기타임즈 시작합니다. 에이시 컴프 자이어틱 이에요. 오, 에이시 부스터. 예, 우선은 이 컴프예요. 저희 AC 부스터는 했었어요. 그쵸? 네, 컴프라서 요즘 무거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게 요즘 신상은 아니고요. 네. 아, 280, 그쵸? 약간 무거워요. 아, 이 정도는 280이구나. 네. 신상은 아니라서 약간 가격 책정이 좀 낮게 나온 그런 이점이 있는 아이랍니다. 네,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AC 부스터에 대해서 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또 계속 좀 부티크하고 좀. 그렇죠, 약간. 네, 고급진 것들. 예, 우선은요, 여러분들 AC 부스터 컴프. 네, 원래 31만원, 뭐 30만원 초반으로 여러분들 가격대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가격이 낮아졌어요. 27만 9천원. 많아져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고 싶은데 약간 30만원대라는 그런 좀 가격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약간은 좀 그런 무게를 좀 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C 부스터 컴프. 우리 옛날에 AC 부스터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지금 이제 신상은 아니고요. 원래 좀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요. 원래 AC 부스터, RC 부스터 이건 1999년에 나왔었던 거고요. 이게 고급 이제 부품 사용 핸드 와이어링이나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얘는 컴프 스위치가 추가된 소틱 커스텀 샵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네, 노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멀 스위치는요, 컴프가 같이 걸린 상태에서 서스테인 길을 좀 길게 해주고 스트링 본연의 소리를 뽑아내주는 위치고요. 맨 밑에는요, 컴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볼륨이 약간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스터 효과가 안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운데는요, 그 부스터에서 오프 부스터죠. 네. 오프 컴프. 오프 컴프죠. 네. 네, 컴프레서 기능이 아예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부스터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토글 스위치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게인, 트래블, 볼륨, 베이스 네 가지 노브로 여러분들 사운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다. 아, 되게 명료하게 부스터가 되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컴프에다 해볼게요. 네. 아, 그쵸, 컴프 기능. 서스테인 길어지고요. 네. 자잘하는 걸 다 잡아주는 컴프 기능입니다. 아, 좋다. 아, 진짜 그 피크 뜨는 음 없이. 네. 네. 착, 그냥. 자, 그럼 가운데다 한번 해볼까요? 아, 좋다. 아, 좋네요, 진짜. 얘가 이제 진짜 소텍이 예전 그 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부티크 이펙터들이 쫙 출시되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었죠. 근데 예. 그래서 그런지 소리 자체는 우선 입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격대가 내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목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다. 게인을 좀 많이 넣어볼까? 오! 굿, 굿. 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켰는데 이렇게 품위가 있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마샬로 바꿔서? 지금 마샬도 날 생소리인데. 마샬 생소리입니다.
5부를 돌려가면서. 네, 트래블 가겠습니다. 어. 와, 트래블 하나만으로도 톤 변화가 굉장히. 네. 진짜 그냥 톤 하나 조절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노멀로 간 다음에 가볼게요. 네. 오. 어, 굿, 굿, 굿. 엄마야, 노멀 서스테인 보소. 네, 그러니까 노멀에다 놓으면 서스테인이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하나로 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이게 컴포 그 부스터들은 이제 소리를 부스터 역할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봐도 솔직히 아시긴 하겠잖아요. 네. 이 정도만 했는데 있잖아요. 한 두 배 커져. 어. 근데 진짜 더 보여드리고 저도 지금 RC 부스터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12시에 나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뭔 말이에요? 9시가 뭐. 저는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네. 진짜 부스터 그 효과가 너무 커요. 근데 부스터 효과가 크는데 저질로 크면은. 볼륨의 어떤 부분만 커집니다. 그렇지. 전체적으로 커지는 그렇지. 게 아니고 그렇지. 듣기 싫은 데만 커져요. 그냥 좀 더 귀가 쏘는 느낌에 네. 커지는 거라서 아 그냥 좀 더 작았으면 좋겠다. 아, 네. 뭐, 묻히는 느낌도 아니고 근데 얘는 레벨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컴프레서를 싹 발라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되게 좋네요. 조금 더 올려보죠. 아우. 어 시원하다. 와. 우. 대단한 걸. 와 대단해.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딥 스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트래블과 베이스 이퀄라이저는 개인 설정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을 하시면 되고요. 예, 트래블 베이스 모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dB까지. 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입력 신호에 이제 부스트나 아니면 컷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 되고요. 원래 있는 거는 그 둘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디폴트 세트 부스트 오프예요. 그냥 플랫 사운드거든요. 기본 네. 기본. 오늘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트래블이 올라가든가 네, 베이스가 올라가든가 더 올라가는 거죠. 더. 그렇죠. 네. 훨씬 부스트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토그를 가운데에 놓으면은 컴프레셔만 꺼진 겁니다. 부스트는 살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AC 부스트겠죠, 그럼. 그렇죠. 예. 위에는 좀 스트링이나 이런 질감들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 노멀 사운드고요. 가운데는 컴프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 그냥 부스터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컴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볼륨이 약간 작아질 수 있는 부스터. 아, 그렇구나. 컴프만 맨 아래. 맨 아래로 컴. 그때 요걸 올려주면 그쵸 그쵸 그래도 12시는 안되겠다. 안되겠네요. 예. 개인의 그 힘이 있어가지고 예. 자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컴프로 해놨잖아요. 네. 우리 이 상태에서 그렇구나. 우와. 아 그렇구나. 와 서스테인 오 길이 보소. 어. 와.
좋다. 시원하다. 잘 만드네요. 와, 이게 디스토션 지금 이거 물렸거든요. 디스토션에다가 컴프 물리니까요. 질감 더 자그레지고요. 더 자그레지고. 대신 눌러주는 힘 때문에 이게 되게 듣기 좋은 스튜디오 사운드 쫙 나가면서 서스테인 완전 길어지고요. 테일까지 살아있는 서스테인으로 와 되게 잘 만들어요. 네, 잘 만드네요. 사실 얘네가 진짜 잘 만드는 건데 이제 그 소팅만의 또 그 개성 같은 게 있죠. 사실 그 유닛 하나하나 선별하는 거에서부터 자기네 좀 꼰대 고집들이 좀 있어가지고 개성이 좀 강한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부스터면 이건 완전 그냥 부스터여야 돼. 네. 뭐 그 중립이라는 게 사실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또 매력에 의해서 그래서 컴프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렇지. 좀 너무 너무 세게 나가는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난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AC 네. 부스터보다는 그냥 부스터보다는 그냥 부스터요? 개인 양 좀 더 주고 부스팅 효과 굉장히 많이 주고 나는 네. 되게 1차원적이었는데 얘는 안에 그 뭐 그 딥 스위치까지 해가면서 네, 그렇죠. 예, 부스팅도 부스팅이고 컴플레이서의 질감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예, 마음에 너무 드네요. 네. 가격대 제가 말씀드렸네요. 279,000원. 네. 네, 원래 30만원대였는데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가질 수 있는 찬스인 것 같아요. 네. 예, 좀 많이 눈여겨보신 분들은 하나 예, 질르셔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랄까 연주할 때 너무 편해지고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한 줄평을 드리기 전에 시청자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짜잔. 베일톤 이펙터 아날로그 페이저 PH10 우리 했었어요. 네. 그 보스 이펙터. 그거 이쁜데. 네, 그 초록 색깔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한 줄평 데이빗 길무러 이미. 베일에 쌓인 듯 은은한 톤의 페이저라고 데이빗 길무러님께서 길을 물어보시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보통 이게 제가 컴프레서를 뭐 선생님도 컴프레서 살까요 말까 그러면 말리거든요. 그렇죠. 네가 뭐 그걸 쓸 일이 뭐가 있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안 말리겠습니다. 네. 데인빛 안 말려. 네. 쌍쌍바 드리겠습니다. 송재왕 쪽 쌍쌍바. 쌍쌍바. 네. 두 개 먹는 거. 두 개 먹는 거죠. 네. 나눠 먹. 두 개 다 너무나 좋은 레벨 그런 퀄리티라 가지고. 네. 쌍쌍바는 하나는 스트로베리고 하나는 초콜릿이야. 둘 다 맛있어요. 네.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 게 나온 거 같아.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오씨 아이디어 좋은데요? 하나는 초콜릿만 하나 딸기만 뭐 좋다. 근데 쪼갰는데 하나가 더 크게 쪼개지면은 그러니까 초코 딸기만 예. 그건 네. 네 란지표까지 했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짜잔.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짜잔 7.5 8.0이요. 아 예. 얘는 고급진 소리라기보단요 좀 역과 변화하고 연주 시에 공연 시나 뭐 이럴 때 톤 변화나 아니면은 뭐 사운드 메이킹 그런 느낌이 좀 되게 강해서요. 네. 가격대도 20만 후반대라는 게 아직까지도 약간 비싼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정도 드렸고요. 또 많이 주는 편이니까 나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AC 부스터 컴프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요. 또 다른 기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선택의 탐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